선생님이 되는 거예요. 선생님 기본 새벽 3시에 잤는데 새벽 2시에 자다가 요즘에는 새벽 1시에 잘 수 있게 됐어요. 옷이 쪽팔려. 옷이 쪽팔려. 지금 나갈 준비하려고요. 아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난리가 났어요.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난리가 났거든요.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.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. 우리 집 몇 층인지 아세요? 우리 집 22층이에요 22층.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진짜 얼마나 힘들게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. 아 그리고 저 여러분께 자랑할 거 있어요. 제가 엄청난 거를 땄어요. 그 엄청난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걸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안 듣고 있었어요. 뭘까요? 짜잔! 아니 짜잔! 보이세요? 국립국어원에서 왔어요. 짠! 이건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. 자격 한국어 교원 2급.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한테 따로 준 거예요. 멋지지 않나요? 아니 뭐 그 정도 멋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. 왜냐면 이거 따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. 세종사이버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학과를 선택해서 여길 다닌 거죠. 이 자격증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. 선생님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. 장래희망 쓰면 항상 1위가 저는 대통령, 2위가 과학자, 3위가 선생님 이렇게 순서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따는데 좀 힘들었던 게 제가 가이드를 했죠. 가이드를 진짜 바쁘거든요. 아침 뭐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밤 10시에 끝나서 새벽 1시까지 유튜브 편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거 시험도 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다 병행을 한 거예요. 이 세 가지를.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. 혹시 몰라요 나중에 제가 유명한 선생님이 될지. 엘리베이터가 저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걸 몰랐어요. 그냥 날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. 꼬북 꼬북 꼬북. 자, 내려가는 김에 우리 아파트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. 여기 막 롤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. 택배 받았으니 다시 올라갑니다. 근데 이거 덕분에 그나마 제가 좀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살만 찌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걸로 살... 아 힘들어 말 안 할래. 솔직히 말해서 1층부터 15층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15층부터는 좀 약간 막침이 몰려와요.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나. 또 땀 흘렸네. 또 샤워해야 되네 이 더운 날에. 안녕하세요. 옷이 쪽팔려. 옷이 쪽팔려. 방금 나갔다 와가지고 편집을 좀 했거든요. 지금 낮잠 조금 자려고요. 제가 어저께 되게 새벽 늦게까지 편집을 하다 잤거든요. 근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낮잠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잘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성대결절이 왔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. 목이 건조해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무조건 가습기를 사라. 그래가지고 제가 1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귀엽죠 귀엽죠. 시바예요 시바. 그러니까 이게 시바 가습기니까 시바습기. 욕한 거 아니에요. 아니, 말 그대로잖아요. 시바습기. 그래서 이 시바습기를 이렇게 틀면 이렇게 습기가 나와요 시바한테서.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틀고 자야 돼요. 안 그러면 진짜 건조해지거든요. 다이소에서 파니까 여러분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거기도 시바가 있나 모르겠네요.
그리고 제가 요즘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인 거 아세요?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없어요.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나,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다. 그래서 아마 불면증이 더 올 수도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좀 잠을 못 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진짜 구매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유 좀 할게요. 바로 따단! 온열 안대인데요.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. 근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요즘에 잠을 빨리 자면 새벽 3시? 그때쯤 자요. 그렇다 보니까 막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, 몸이. 그래서 아,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. 누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사볼까? 뭐 가격 보니까 가격도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했는데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아직 쓴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크서클이 없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, 제가 기본 새벽 3시에 잤는데 그래도 조금씩 줄여졌어요. 새벽 2시에 자다가 요즘에는 새벽 1시에 잘 수 있게 됐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온, 온을 누르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타임 15분, 30분, 1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따뜻해져요. 오, 지금 벌써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눈에다가 하고 자면 확실히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잠이 빨리 와요. 저는 거기 하나에서 진짜 뿅 갔죠, 여기에.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요거 밖에 피는 그냥 세탁기에 빨면 되더라고요. 향도 좋아, 향. 그리고 여기 안에 라벤더 향이 갈 수 있게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병자인 것 같아요. 보세요, 불면증도 있죠, 목소리 성대 결절도 걸렸죠, 거기에다가 마음도 아프죠. 왜? 일이 없으니까 요즘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 여러분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요걸로 그냥 보조 배터리 거기에 그냥 꽂아서 쓰면 돼요.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만약에 피곤하다, 그리고 너무 밝다 그러면 안대를 끼고 그냥 자면 돼요, 이렇게. 불빛 들어온 거 보이죠? 자, 그러면 저는 좀 잘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아휴.